100년을 산다. 비타민 내 몸 젊게 만들기.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이것은요, 26개의 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개가 넘는 인대 근육 신경으로 이루어진 아주 민감한 곳입니다. 다빈치는 이 민감한 곳을 가리켜서 인류 공학 최대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다빈치 씨는 그렇게 말했죠. 네. 저 강병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것은 저의 야구 투수 선수 시절에 네. 저를 지탱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자 저를 날게 해준 날개와 같은 것이다. 자. 그 마운드를 그 누빌 수 있었고 그 호령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과연 오늘 비타민 스페셜의 주제는 무엇일지 주제를 공개합니다. 내 몸 젊게 만들기 오늘 주제는요. 발입니다, 발. 예. 아, 오늘 내 몸 젊게 만들기 다섯 번째 시간 네. 건강의 시작이며 마침표인 발인데요. 오늘 뭐 발이 잘생기신 분들은 모이셨나 봐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060의 노반장님 나와 계시고요. 임백찬 씨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정국영 씨가 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3040팀입니다. 이광기 씨, 김한석 씨. 자, 그리고 뭐 3040팀은 확률 뉴스 끝까지 1020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김재 씨. 그리고 이현섭 씨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직 걷는 것도 사뿐사뿐 가벼울 듯한 1020. 오늘은 까치발 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얼리 네 분 오셨어요. 자, 반갑습니다. 박정아 씨, 허인영 씨, 허주연 씨, 그리고 김은정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발입니다. 사실 여성분들은 여름에 샌들을 신으니까 발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남자분들 발은 저희가 보지 못하거든요. 예, 예. 지금 두 분은 야구 완전히 너무너무 왕성하게 활동하시잖아요. 네. 연예인 야구팀도 같이 야구 열심히 하고 있죠. 예. 포지션이 뭐예요, 이광기 씨? 저는 투수입니다. 오? 네. 투수예요? 투수입니다. 근데 왜 던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연습 게임 때 던지다가 네. 왼쪽 어깨가 인대가 살짝 상해갖고요. 예. 지금 못 던지고 있습니다. 아, 연습 때 무리를 하죠. 예, 너무 잘 던진다고 연습하라 그래갖고 예. 계속 연습했어요. 한 예. 5회인가 6회를 던지고 나니까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못 들지, 못 들지. 그 다음서부터는 근데 진짜 잘 던져요. 타자들이 공을 못 쳐요. 나도 깜짝 놀랐어. 공이 하도 느려서 못 쳐요. 뭔 소리야. 잘하긴 잘해요. 일단 뭐 신발들은 편안한 거 신으셔서. 그러게요. 제가 비타민 나온 이래로 피부 미남, 피부 미남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발도 진짜 잘생겼습니다. 웃기지마. 아, 뭐 어르신들 죄송한데 저 각질이 없어요. 아니요, 저기요, 아니요. 강병규 씨, 아까 들어오기 전에 예. 바깥에서 뭐 한 줄 아세요? 몰라요. 대기실에서 예. 그 바디로션 있죠? 예. 그걸 내가 발에다가 계속 문지르더라고.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배고프다고 매니저가 김밥을 갖고 왔거든. 그 김밥을 손으로 집어 먹었어. 얼마나 발이 깨끗하면 그렇게 먹겠습니까? 발을 만진 손으로.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분은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를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세요, 예. 네, 우리 이현섭 씨.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이현섭입니다. 예. 그룹 사운드 노바소닉의 4집 보컬을 노바소닉. 했었고요. 예. 4집 보컬 실패 이후에 역경을 딛고 드라마 OST를 참여하다가 지금 5년 만에 새 앨범 1집 앨범이 나왔습니다. 드라마 OST 대표적인 노래 중에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데 조인성 씨 테마인데요. 강병구 강병규 선생님. 그렇게 본인을 띄워주려고 네, 하고 있는데 네. 강병 선생님께서 주먹에 이거 손 한번 넣어주시겠습니까? 아, 그 장면? 아, 장면 네, 네, 아, 잠깐만. 난 안 되겠니 이 생에서 다음 생에선 되겠니 야. 내 몸 젊게 만들기. 그렇습니다. 예, 발편인데요. 발입니다. 발. 권 박사님, 그 네. 우리 몸의 건강과 발의 노화 어떤 그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네. 좀 해주십시오. 이 사진은 한때 화제가 됐던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입니다. 네. 평발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90분을 뛴 결과인데요. 박지성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살면서 약 지구 네 바퀴 반의 거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1km마다 무려 16톤의 압력을 받는 곳입니다. 발이요. 즉 발은 우리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받는 부위로서 몸의 지탱뿐만 아니라 건강 역시 지탱을 해주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부각을 시키는 법 오늘 비타민과 함께 하십시오. 예. 오늘의 주치 여러분의 발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줘 을지리병원 정형외과 이경태 교수. 발이 늙는다 이건 의미가 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네. 예. 사실은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노화가 오듯이 발도 이제 노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손등이나 목주름 같은 것들은 이제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커버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발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탄로나지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발에 있는 신경이라든가 인대 근육 같은 것들이 다 노화되면서 이제 기능이 약화되게 되는데 이건 마치 우리가 침대 스프링 같은 것이 오래 쓰면 이게 가라앉잖아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발의 어느 부분이 노화가 되고 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화 증상이 발의 부위별 노화 증상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발을 늙게 하는 공공의 적. 예. 자, 먼저 엄지발가락에 빨간불이 반짝거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곳에 나타나는 노화 증상은 무엇인지 열어주세요. 무지외반지. 좀 생소한 단어. 의학용어로 해서 되게 많이 어려워요. 우리 의학용은 좀 쉬운 말도 어렵게 얘기하는데 무지가 한자로는 엄지란 엄지발가락이란 뜻이고요. 외반은 밖으로 비틀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과거에 이제 우리 할머니나 어머님들이 버선발 신을 때 버선발 기형이라고 했던 그런 기형들인데 엄지발가락이 이제 많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과정이고요. 그 정도는 별로 큰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요? 저 정도가요? 예. 다음번 보시면 그런데 예. 저 정도면 이제 꽤 심한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신발에 그 튀어나온 부위가 닿아서 아프게 되고 그리고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아까 보셨듯이 작은 발가락들을 다 망가뜨려서 네. 좀 지나면 무릎, 엉덩이, 허리까지 아플 수가 있는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전신적인 효과를 일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렇다면 저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하이힐. 하루에 한 6시간 이상씩 대개 일주일에 한 4, 5번씩 신고 난 게 한 10년쯤 지나야지 이제 무지반증이 생기는데 이 생기는 원인은 앞이 뾰족한 신발에 여긴 삼각형으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신발이 되게 사각형인데 이게 꾸겨 들어가서 그렇게 생기는 게 이제 무지반증이고 이제 압력의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삐뚤어지면서 거기에 굳은살 같은 것도 생기게 되는 압력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저게 지금 정상인 그런 우리 신발 압력 변화고요. 이게 이제 하의 같은 걸 신게 되면 너무 다르죠? 빨간 부위가 이제 압력이 높은 받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조금은 있지만 앞쪽에 많이 와 있고 이렇게 돼서 분산이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되고 되게 인구수로는 한 300만 정도.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이제 좀 패션에 치우친 신발도 신고 또 키높이 같은 거, 구두 같은 걸 신어서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제 1대 100 정도의 비율로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씩 남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발 그리고 신발의 그림을 그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댁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이광기 씨의 네. 예쁜 발을 한번. 발 외연을 파란 색깔로 맞춰주세요. 네.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발 모양. 그 신발을 벗으시고 그 발을 그대로 놓으시고 또 한번 그려보세요. 네, 이제 발의 모양대로 어머. 또 그리시는 거죠. 예. 어머. 아그 안에다가 어머 지혜 씨 웃겨요. 신발이 더 작아 발보다. 그래요. 그렇죠. 네. 네.